양복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좀 진한, 좀 까만 거. 그대로 입으면 불편해가지고 좋긴 좋은데 그래서 생을 한복 평소에 입을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네. 이 국장들에서 저분 교복 입지 않았어요. 저만 이 색깔. 재료 그 안동에 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천에 가면 천내 천년 경북에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70년에 서울하고 역전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1년에 10만 명씩 충청도 이남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래 됐느냐? 경쟁을 너무 치열하시겠어요. 경쟁의 나고자가 됩니다. 다들. 인천을 수도권이라는데 수도권이 가발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옷차림도 없고 음식 맛있는 게 많이 먹는 데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될 때 우리 군대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지하기 어렵고 네, 저는 농업이 하향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기후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저희가 받고 있는 스마트팜 교육이 그 최선선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수료하는 걸로 결심했습니다. 경북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1등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첨단 산업화하고 농촌 생활도 도시와 함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시와 상생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나가는 농업혁명을 이루는 그런 비전 스포가 되겠습니다.